이 시간에는 제가 옛날에 우연히 TV를 탁 틀었는데 중국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못 봤어. 아마 중간쯤부터인 것 같아요. 봤더니 진시황하고 그 진시황의 주치 얘기야. 진시황이 아주 그 이 진시황이 어떤 왕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람 죽인 숫자로 치면 아마 단연 1등일 거예요. 그러니 그 진시황을 복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 그 진시황은 항상 수백 명의 허위 무사들을 데리고 항상 밤이 되면 불안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신경이 참 예민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맨날 겁내고 하니까 맨날 베타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진시황을 고생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아주 심한 편두통. 그 한 발작을 시작하면 막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거래. 그래서 다른 건강 문제들은 그 주치의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약을 지어드리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이럭저럭 또 낫고. 그런데 이 편두통만은 이건 진짜 고치야.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동을 하다가 편두통 발작을 한 거예요. 그 뭐 아무리 해도 이거 어떻게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현감님이 배야, 우리 이 시골이지만 참 용한 의사가 있다, 용이 있다. 한번 데리고 올까요? 침을 아주 잘 놓고 이 의원님이 만져주면 지압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잘 낫는다. 그래서 이제 그래라. 그래서 이 의원님한테, 이 의원은 시골에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이렇게 도시에 와서 환자를 보지 않고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 또 도시에는 의원들이 또 많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자들 보는데 돈도 안 받아. 아시겠죠? 여러분, 그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로서는 최초의 의사, 의사다운 의사, 이 세계 역사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에게 가면 병이 잘 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돈 안 받고 환자 받죠. 그래서 뭐 감자 몇 개 가져오고 환자들이 나으면 고맙다고 닭도 한두 마리 갖다 주고 계란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이래서 이제 살아가는 의사인데 이 의원은 환자를 보기 전에 아침마다 탁 기도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릅니다. 상제, 옥황상제 있잖아요. 중국말로는 샹
띠, 샹티라고 그래. 그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의원이 왔어요. 그 의원이 침을 탁 나니까 편두통이 없어져 버려. 이야, 진시황이 그냥 뿅 가버렸어. 응?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궁으로 가자. 내 주치 수석 주치의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있던 주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열받았지 이제. 그런데 이 의원은 궁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가봐야 맨날 진시황 하나만 볼 텐데. 그런데 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하여튼 이분이 침을 넣으면 끝내주게 낳는 거야. 그래서 진시황이 오랫동안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 정말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는 전쟁할 일도 없고 이제는 뭐 할 일만 남았어? 진짜, 응? 아방궁을 짓고 어떻게? 예, 주지 육림 속에서, 이제는 쾌락을 즐길 일만 남았어. 쾌락을 즐기면요, 병 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해요. 예. 그 유전자 과학적으로도, 그 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리냐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쾌락을 즐겨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불로 장생하고 싶어. 아이고,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진시황이 그 주치의 보고 네가 너는 참 용한 의사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불로장생하고 싶다. 그 불로장생약을 좀 만들었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불로장생약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잠시 병을 치료해 드릴 수밖에 없지. 불로장생약은 폐하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폐하가 그 폐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불로장생약을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만들려면 만들라고! 폐하, 황공무지로서이다. 저는 만들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며칠 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8명의 주치의들이, 이야! 이제 때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주치의가 가서 폐하, 제가 비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방이냐? 이렇게 만들면, 불로장생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는 불로장생약을
약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그 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병 걸리면 벌침 맞으면 나만. 그렇죠? 다 참 웃기는 얘기죠. 아, 그래서 만들어라. 또 한 의원에서 저에게는 또 다른 비방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 대령하라. 그러나 그래도 이 진주황은 이 다른 주치의 말은 확실히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진주황은 이 본래 주치 수석 주치의가 만들어오면 참 좋겠어. 근데 이 자식은 자꾸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 그 수석 주치의가 누구 닮았어요? 자꾸 마음속에 있대. 그래서 내가 엄포를 놓고 죽인다 그러면 이 자식이 비방이 있는데 결국은 그 비방을 불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시황. 진시황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요? 다 되는 거라. 이런 지극히 조건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인간. 이 수석 주치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영적인 사람. 근데 이게 불로 장생약에 와서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수석 이러이러한 약들이 있는데 너는 왜 못 만드냐? 얘들은 만드는데 너는 그 비방을 나한테까지 숨기려고 하는 거냐? 배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비방이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왜 폐하에게 속이겠습니까? 폐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식을 너 죽어야 되겠어? 폐하, 제가 죽이신다면 죽겠습니다. 그 태도를 보니까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너는 파면이야. 너는 너 본래 시골 가난한 그 시골로 가서 다시 거기서 썩어. 그러고 시골로 보냈습니다. 이 주치의는 와, 드디어 살았어. 그래서 자기가 지긋지긋한 궁정 생활을 청산하고 가서 다시 상제에게 기도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잘 이제 치료해 줬습니다. 진주황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런 저런 독이들은 그 당시에 그 수은이란 게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당시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뭐요? 불로장생약이라고 하면서 수은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의원이 만든 이 불로장생약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또 아무리 중국 안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조선으로 여기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 영 선생님도 그 후손 아니에요 혹시?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주황이 사인이 지금
지금 학자들 얘기는 그 불로장생약 먹고 그거를 너무 많이 먹고 그렇죠. 뭐 여러 의사들이 나도 만들었 나도 다 먹어보고 그 독이 쌓여서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목적으로 이 얘기를 여러분께 갑자기 드릴까요? 제가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은 어디 속에 있는 거요? 마음 속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유언은 왜 진시황한테 설명을 못 했을까요? 유전자를 몰라가지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를 모르는 거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상제님이 주신 뭐예요? 그 영감으로는 마음 속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이렇게 배웠는데 아직도 뭐가 좋다, 뭐 아직도 구충제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네. 자 이렇게 아직도 그 수준이면 정말 제가 섭섭해요. 네. 아시겠죠?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그 주치, 수습 주치가 침을 넣으면 그렇게 병이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진시황도 계속 그렇게 통증이 극심한 편두통의 통증이 그냥 없어지고 했으니까 그 오랫동안 주치의로 있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손이란 게 있습니다. 약손. 네? 약손. 엄마 손도 약손일 수도 있고, 주로 누구 손이 약손이에요? 할머니. 네. 할머니 손인데, 어느 할머니 손? 네. 외할머니 손이야. 네. 우리 외할머님도 약손이었어요. 저는 그 배탈이 아주 자주 났습니다, 옛날에. 배탈이. 배탈이 나서 아프면 외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손이야 그러면서 만져주면 어떻게 놔버렸어요. 그 전 그 약손의 효과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할머니가 만져주면 안 나요. 약손이 뭐죠? 예, 손이 약이 아니라 그 외할머니가 이 상구라는 외손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손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통해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생체 전자파, 생체 우리의 뇌파가 이제 다 만져주면 할머니 손은 약손, 또 약손이란 걸 이 어린 손자가 믿었어. 그 믿음으로 받는 그 할머니의 사랑과 함께 할머니의 그 알파파가 생체 전자파. 알파파로 된 그 알파파가 피부 접촉으로 들어오는 거죠. 침을 넣으면
침도요. 꼭 같은 혈에 나도 어떤 의원이 넣으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원이 넣으면 안 나요. 왜 그렇게? 그 의원의 마음이 달라서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멍에 여기 정확하게 찌르기만 하면 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손으로 놔야 돼. 그래서 환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의원이라면, 그렇죠? 약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의 알파파가 침을 찌르면 전달이 되고, 그 알파파가 그 환자의 신경을 통해서 몸에 퍼지면 유전자가 촥 켜지고 회복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내일부터 저보고 자꾸 만져달라고. 결국은 그 만지는 것보다도 만지는 차원은 사실은 무식한 차원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무식했고 환자인 이 외손자도 뭐예요? 무식했고 무식해도 전달이 되도록 돼 있어. 그렇게 참 잘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예, 무식하다고 안 남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사실은 약손보다는 여러분이 그 이런 진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믿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그것이 불로장생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이다라는 것. 죽어도 다시 살리는 생명이다.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작은 오해가 있어도 여러분의 유전자의 치유에 문제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쭉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뭐 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병뿐만 아니라 병 걸린 것만 해도 이게 정말 무거운 짐인데 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경제적 문제로 말미암아 또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병도 병이고 거기에 뭐예요? 엎친데 덮쳐가지고 정말 힘든 경우가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아주 검역이 철저하대요. 그래서 아예 비행기가 안 떠. 아시겠죠? 본부장은, 미국 갔는데, 뭐, 공항에서 뭐, 코로나 얘기는 하나도 없대. 예.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갈 수도 없고 호주에서 일로 올 수도 없으니 어떻게 돼요? 생이별이야. 그렇죠?
하, 세 살 먹은 아기는 아빠하고 호주에 남아있고. 하, 이거 생이별이야. 그렇죠? 갈 수도 없어. 그러면 아빠하고 아기가 한국으로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못하게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시험하는 겁니까?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죠,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무엇을 시험해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고 뭐 이런 철저히 무선적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뭐냐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그 시험 중에 제일 유명한 시험이 있죠. 그렇죠? 제일 힘들었고 정말 유명한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받은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시험이에요. 네가 과연 나한테 네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정도의 그거는 믿음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충성심 테스트죠. 그렇죠? 네가 나한테 그만큼 충성하느냐?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충성 테스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으로 사랑하는데 무슨 테스트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다 아시고 계셔, 이미. 전지전능이 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그냥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딱 때립니다. 그러니 이거 한마디면 누가 시험해요? 하나님 시험해. 그럼 여기 저 이렇게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써놓은 대로 하라고. 뭐, 토를 달지 마.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은 설명을 그래서 이제 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참 고약한 분이죠, 그렇죠? 전인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한번 시험해 볼까? 그 짐이 참 뭐예요? 고약한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시험을 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는 하나님입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면 인간은 깨달을수록 더 뭐예요? 충성하게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식이 진짜 아들을 나한테 갖다 바친 만큼 충성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 바보 하나님이죠. 그러면 충성하면 뭐예요? 복 주고 안 하면 뭐예요? 벌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조건적 하나님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탁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써놓은 대로만 보면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경에 비합리적인 거 찾으면 세빌리스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여자가 자기의 그 혈루증을 날라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지라고 믿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예수님 누가 만졌는지 다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만졌지? 그 얼마나 웃겨? 그래놓고 무슨 전지전능 하나님이요?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게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그 여자에게 넣어주신 것도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넣어줬어. 그런데 빨리 와서 만져라. 드디어 만졌어. 그 만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 주위에 그냥 수많은 군중들이 뭐예요? 막 애워싸고 있는데 그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막 밀치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떤 고약한 남자 인연이 왜 이래? 이렇게. 그래도 그런 거 뭐예요? 감수하고 죄송합니다. 그걸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순적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만졌지? 이거는 뭐하고 같은지 아십니까? 외할머니를 사랑하는 외손자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려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외손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드디어 외손자가 박사학위를 따고 뭐예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어.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 아시겠죠? 외할머니가 이제 다 가져가고 나와서 손자가 나와 외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네가 누구? 네가 상구가? 몰라서 묻는 거는
아닙니다. 네가 상구구나.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은 논리적 기록이 아니고 무슨적 기록? 감성적 기록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성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사랑을 빼고 뭐만 보면 안 돼? 논리만 보면 이게 이상한 말이 돼버려. 성경 보면 또 38년 동안 병날라고 베데스다 목가에 기다린 그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너 여기 낫고 싶어서 있는 거야? 안 낫고 싶었으면 38년 동안 죽치고 기다릴 이유가 뭐였어? 너는 낫고 싶구나. 응? 이런 감성, 사랑으로 읽어야 되는 게 성경책이다 이 말이야. 한 줄 한 줄 어디나.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랑을 빼고 읽으니까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특히 누구들이 그렇게 읽어요? 신학자들이. 그래 그렇게 되면 각 학자들마다 복잡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랑이 섞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해둘 이야기가 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뭐요?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게 돼.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출처가 무엇이냐, 어디냐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해놓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그로라고 번역이 되는데 잘못 번역된 아그로부터입니다. 자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악에게. 예. 악에게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이게 사실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뭐예요? Evil. Evil은 악이고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시험을 실제로 하는 측은 누구야? 사단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깊이 모르면 오해하기 꼭 좋게 돼 있어요. 그냥 창세기 22장만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시험하잖아. 이런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한 장본인은 누구야? 사단 마귀야. 그걸 알아야 돼.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 얘기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뭐 중요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즉 이 말만 봐도 시험의 출처는 누구다? 사단이라는 게 분명하죠. 자, 그래서 여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그렇죠? 그럼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제 분명하죠? 시험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 이는 혹 누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이제 그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 베드로가 수고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드디어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사단이 시험하는 자들을 보냈어. 혼란시키기 위해. 주로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조건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교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아직도 뭐요? 뭐를 해야 돼? 아직도 할례를 해야 돼.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베드로가 그동안 해 놓은 수고를 헛되게 할까? 누가 와서 시험하는 자, 즉 사단이 들어와서 너희를 시험하여. 자, 이제 시험하는 자는 누군가가 확실해졌죠? 신약 성경으로. 그러면 왜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그거는 진실로란 거는 뭐를 넣어서? 사랑을 넣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단이 시험하는 자예요. 이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어법은 뭐냐고 하면 인간이 당한 사단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사실대로 하면 시험한 건 누구예요? 사단이다.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우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이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단에게 부여한 별명입니다. 사단의 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 또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destroyer랍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0장을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일어날 일인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요. 시험하다가 결국 뱀에게 멸망했다. 뱀은 누구의 별명이에요? 사단의 별명. 즉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사단이 시험에 빠진 인간을 멸망시킨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면 심판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꾸 심판을 누가 멸망시키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 하여튼 사실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을 죄인들을 멸망시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미 인간은 생명을 찾지 못하고 거부할 때에는 멸망되기로 뭐예요? 멸망의 길을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 멸망에 빠진 인간을 뭐 멸망시킬 이유가 뭡니까? 가만 놔두면 뭐예요? 그들의 운명대로 멸망을 하는 것. 그런데 자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킨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려?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시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예요?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가 왜 자꾸 이 말을 강조할까요? 왜 그 당시에도 그 구약 창세기를 보고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고보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라는 말은 틀린 말 같이 보이죠.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시험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이 시험하면 낼름낼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을 안 받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시험을 나는 너의 시험에 응할 수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 그러니까 욕심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주고서는 탁 걸리면 어떻게? 병을 주고.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그 착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게 하는 것은 누구요? 사단이야. 그렇죠. 그 사단을 시켜서 바람을, 사단이 바람을 피우게 해놓고,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속이고 있어.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아내가,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도록 하는 것도 누가 만드는 거야? 그것도 사단이 합니다. 그걸 딱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증오심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 유전자를 팍 꺾고 그것이 이제 사단이 이 아내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미워하도록, 분노하도록. 우리는 사단이 그런 시험을 하면 우리는 그냥 판판이, 예, 네. 판판이 걸려들여서, 예, 네. 내 몸에 유전자가 꺼지고.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사단은 그렇게 해서 유전자 꺼지게 해서 면역력을 망가뜨려가지고 암을 걸리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너 죄가 많기 때문에 벌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다만 악에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그냥 그 의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여러분이 그 말을 제가 이제 해드리면 그건 뻔해. 누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 주기도문을 읽어가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나만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주기도문은 뭐야? 하나님께 알랑방 하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나는 제발 시험에서 빼주세요. 그런 유치한 그렇죠? 유치한 주기도문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뭐예요? 악에서 구원해. 왜?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니까? 악이 사단이 시험을 하니까 이 악으로부터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 악으로부터 이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저기,
쟤는 심하시고 나는 좀 빼주세요. 괜찮.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전체적인 틀,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야. 아차 오해하면 엉뚱한 데 빠지게 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욕심은 사단이 넣어집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내가 받아들여. 사단이 욕심을 넣어주면, 그래, 내가 1등을 해야지. 라는 욕심을 줍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1등들이 자주 와요. 무슨 시험에 내가 1등 하려고 하다가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나는 꼭 교장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요즘 교장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밤낮없이 막 내가 교장이 안 되면 내가 죽어도 눈은 못 감을 거야. 그래서 이 자기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교감까지 되고 교장 시험이 내일 모레 남았는데 암 진단을 받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포들 사회에서 정말 교포들 죽으라고 일하고 돈 버는데 죽으라고 돈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잡았다? 네? 자리 잡았다. 이제 좀 자리 잡았다. 또는 이제 벤츠 샀다 하면 그거는 암 걸렸다는 말이야. 벤츠 샀다는 소식 듣고 조금 한 6개월 내지 1년 후면은 암 걸렸대.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꼭 벤츠를 사고 그 벤츠하고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야. 욕심에 빠지는 거지. 벤츠 욕심. 저도 세상에 벤츠를 두 대나 샀으니, 네, 대단한 욕심이 있죠. 네. 웬 두 대나 샀냐고요? 한 대는 이렇게 큰 세단 벤츠. 큰 벤츠. 그 벤츠는 점잖은 벤츠야. 저는 약간 점잖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큰 세단 점잖한 벤츠가 어울려요. 근데 제가 이제 타면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쬐끄만 벤츠가 있어. 두 사람 타는 벤츠.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컨버티블. 예. 스위치 착 누르면 지붕이 쫙 하고 내려가면 이게 탁 마후라 탁 하고 뭐 하나 껴야 돼. 선글라스 탁 껴 쫙 하고 한쪽 팔은 탁 이러고 그거를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이제 벤츠 스포츠카거든요. 그거 하고는 나하고는 안 어울린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별로 안 어울려요. 그거는 어떤 타입의 사람이 사가지고 타야 되냐 하면, 저 신작가 타입에 어울려. 아시겠죠? 날렵하게 생겼죠. 참 날렵해요, 저 친구. 이 하는 거 봤죠?
그리고 이 뒤통수가 좀 튀어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뒤통수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포 아 저기 있네 저기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 맞아 저런 타입이 스포츠카 타야 된다니까 근데 저하고 저는 좀 거리가 멀잖아 그렇죠 아 저기 우리 현 선생 큰 아들이 뒤통수가 좀 튀어나와 그 우리 이재명 선생도 올린타요. 그렇죠. 아, 뒤통수가 예. 네. 그 저는 보세요. 이 뒤통수가 납작한 게 저 천추이 아니야.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야 그냥 예. 그래가지고. 제가 뒤통수가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부터 그 전초의 한이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죠? 하늘나라 가면 뒤통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 벤츠 두 대 사고 또 별장도 사고 캠핑카도 사고 예? 예. 산에도 별장 그다음에 팜스프링 그 사막에도 별장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집에 친구들이 오는 걸 참 좋아했어요. 바닷가에다가 수영장이 있고 220도 각도로 그래서 막 최고로 비싼 술 뭐 갖다 놓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술이 근화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나요. 친구도 야 내가 말이야 앞으로 내가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아져 가지고 만약 중고차를 타고 댕겨야만 하는 그런 때가 혹 온다면 나는 이제 그만 살아 뭐 죽어버리지 뭐 지금 돌이켜 그 자식을 보면. 확실히 미쳤어. 미쳤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참,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대겠죠. 참 놀랍지 않아요. 그때는 막, 그 시대의 말로 폼생, 폼사. 그 생활을 제가 딱 7년을 해봤어요. 그 7년이 지나면서 쫙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이야 내가 미쳤었구나. 그 미쳤다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옳게 산다고 한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미친 짓이었구나. 네. 철저히 조건적으로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벤츠를 타야만 행복하고 중고차 타면 뭐예요? 그거는 불행이야. 그렇게 딱딱딱딱 네.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 공식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면 행복한 거고 못 이루면 불행한 거야. 나는 불행할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안다는 말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내 유전자 거고. 왜 그 욕심이 잘 안 이루어지면 화딱지가 나고 열받고 유전자 꺼요. 예. 그 얘기예요. 욕심 때문에 나는 나를 죽이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창성한 적 어떻게 되느니라? 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죄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장성한 적 그 결과로 뭐예요?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 그 나를 사망에 도달하게 되게 한 놈이 누구예요? 그것이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은 시험하는 자요. 결국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를 멸망시키는 자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문맥에 맞도록.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야고보가 기록한 것을 요약해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말에 속지를 마라. 둘째는 뭐 또 무엇에 속지 마라? 사단의 시험을 속아서 빠지지 마라. 그 두 가지 뜻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형제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구원 받은 사람일수록 더 집요하게 뭐예요? 맹공격을 덮어붙습니다. 아시겠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욕심 마음껏 주고 욕심 성취해서 쾌락을 즐기고 잘 살도록 만들어. 왜? 얘들은 가만 놔놔도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로부터 이 자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시험을 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은 나를 못 믿으시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생겨가지고 결국 이 죄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마저 뭐예요? 아, 나는 그래서 속았어. 네. 참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말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신 선물을 은사라 합니다. 이 사는 선물 사자죠. 은사와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그 영적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내 마음 속에 그 인내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취소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것을 믿어라.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려고 사단은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는 않으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일곱 번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완전,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을 뜻합니다. 내가 완전히 묵사발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의인도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의인 넘어질 수 있어. 완전히 넘어질 수 있어. 완전히. 그러나 그때도 네 생각에는 네가 이 정도로 넘어졌으니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뭐가 없다? 예, 면목이 없다. 그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야. 예,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면목이 없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넘어졌지.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때에서 그 손을 뭐요? 잡아, 잡으라고. 왜? 네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철저히 묵사발되고도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한 베드로도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정말 3년 반을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 난 그런 사람 몰라. 이래버렸어. 몇 번을? 3세 번이란 것은 철저히 배반했다는 얘기. 그때 예수님이 너 넘어질 거야.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나한테 돌아와. 나는 포기하지 않거든.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네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닭을 울게 만들 거야. 닭 소리가 나거든. 이래서. 그리고 돌아와. 그런데 베드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세 번을 완전히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베드로는 이제 내가 3년 반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도 이 모양이 꼴이 됐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줄 수는 없을 거야. 라는 나의 뭐요 조건적 사고 방식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탈굴 울게 합니다. 고고고. 그런데 그 시간은 닭이 울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닭 울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네, 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노래 달기 꼬꼬 하는 건데도 여기에 신호가 가야 됩니다. 그거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러면 장닭들이 자고 있는데 자기들이 닭 울 때가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새벽 5시가 딱 되면 울거든? 그런데 5시가 됐다는 걸 걔들 몰라. 근데 울죠?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이 클릭을 하는 거야. 무엇으로? 생기를 보면서. 그럼 다음은 꼬꼬 하고 시계 보면 뭐예요? 다시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꼭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눈이 번쩍 떠지고 보니까 뭐예요? 러시아. 여러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베드로, 그건 저는 아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벽 다시 오는 닭들이 이제 다 자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12시 반쯤 됐어. 12시 반에 오는 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그 목청이 제일 큰 놈을 골라가지고 찌찌 신을 보내. 그러니까 이 목청이 큰 놈이 꼭 자꾸 소리가 나오려고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밖에 안 돼서 이거 울 시간이 안 되는데 오늘 왜 이럴까? 자자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뭐야? 꼬꼬 하니까 옆에 장단들이 시끄러 새끼야.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죠.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닭은 울었나? 베드로를 위하여. 예. 베드로가 그렇지. 내가 세 번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 그러고도 닭이 울면 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신호란 걸 알고 돌아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베드로가 울면서 하나님 나 돌아갑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도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래도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냥 안도감을 가지기 위하여 한번 구원 받았으면 뭐요? 절대로 구원은 잃지 않게 돼 있어.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랑에 대한 감동과는 거리가 좀 먼 얘기야.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쪽팔려 안 팔려? 그거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돌아가는데 그 세 번을 배신을 하고 낯짝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철판으로 받는다. 철판이 뭐예요? 네, 이 낮짝에 철판 깔아야 받아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철판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 철판 딱 쓰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멋있어 멋있어.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냐 그런 의문을 가지시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괴로운데도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뭐가 자꾸 생겨 거리가 생기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빠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암 환자들 중에도 저 잘 돼 나가는 것 같다가 또
또 악화되고 또 그러다가 또 이래서 고비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 이명희 씨 같은 분은 그냥 단숨에 그냥 화끈하게. 그런데 그렇게 질질 끄고 아 잘 돼 갑니다 하는데 또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해요? 예. 다 야, 잘한다. 통증도 다 없을 듯 했는데 또 뭐예요? 또 이상하게 목이 쉬고 또 이게 안 좋아진 현상이 나타나고 그때 포기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밑에 말은. 자. 내 최선을 다해서 가자. 그래서 고비를 넘으면 이야 빛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뉴스타트를 하다가도 이렇게 사단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도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꼭 성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해봤어. 정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다. 정말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마음의 평안이란 것은 온전한 평안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사고에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사단의 거짓 때문에 시험을 받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시험하신다는 그 말에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은 내가 시험을 받아서 설령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잡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